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시딩 촬영하러 왔어요. 오늘 우리 망주 굉장히 점이 왜 이러지? 우리 망주 굉장히 오늘 청순하죠. 아이라인은 안 그렸기 때문이죠. 역시 뷰티 짱. 예스 예스. 이 각도요. 어우 예뻐요. 그래 이 각도지. 그래 이거야 이거. 죄송해요, 너무 찐텐이라서. 어깨를 펴볼까? 여러분, 사진 찍는 꿀팁 중에 하나가 어깨를 펴야지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목을 살짝만 뒤로 할까? 그래야지 목이 가늘어 보이고 예쁘게 나와. 거기? 나온 것 같아. 진짜? 벌써요? 오! 잘 찍으시네요. 칭찬했죠? 아이고 잘했어요, 망지. 이렇게 우쭈쭈는 많이 했는데. 고개 정말 잘해요. 땀 예쁘니까 제가 좀 눈에 눈에 힘을 줘야 될 것 같아. 야, 망지야 진짜 예쁘다니. 오, 예쁜데? 오늘 좀 예쁜데? 엄마. 더 멀리서 찍어야 돼. 좀 잘해서 그냥 허리 숙여도 되겠다. 아까처럼 안 나오는데요, 소리? 그럼 차라리 그게 낫겠다. 어머, 걸레! 오는 것도 예쁜데? 차라리 그런 게 더 자연스러운데? 좀 가만히, 살짝 앞에서 발라야 돼. 괜찮네. 괜찮지. 근데 살짝 비어 보여. 비어 보여? 손이 너무 달달해. 나 여전 수놓기 조심해, 친구. 오, 어때? 오, 괜찮은데? 아유, 이거 제 광지. 저는 우리 강지와 함께 산책을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요. 아유, 이 꽃이라서 어떡할꼬. 갔다 와요. 갔다 오자.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가자요. 안녕 여러분. 아니, 방금 쫑아 산책시키고 집에 왔는데, 산책시키고 있는데 어떤 강아지가 저희 쫑아 뭐 진짜 엄청 많이 지는 거예요. 쫑아가 지금 그 며칠 전에 기절을 했었어가지고 당분간 산책은 안 된다 해서 이제 유모차를 태우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짖어가지고 유모차에서 애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주인분이 사과도 안 하시고 애를 제지도 안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괜찮아가지고 지금 뒤에서 저렇게 자고 있어요. 근데 내일 한번 병원을 데리고 가봐야 될 것 같아. 저는 지금 레고를 한번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뭐 맞출지 지금 고민이에요, 이렇게. 아니, 제가 이거 맞추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제가 최근은 아니고 그 한 두 달 동안 유튜브를 쉬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살짝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일도 너무 많았었지만 지친 상태가 있어서 텐션이 안 오른다 싶어서 조금 재정비를 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쉴 때였었었는데, 이상하게 제 유튜브에 막 신점 주변 지인들이 사주 봤다, 뭐 신점 봤다, 약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신점도 본 적 없고 사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상하게 몸도 되게 많이 붓고 뭔가 그냥 제 몸 상태가 이상했어요. 뭔가 평소에 내가 같지가 않았어. 이렇게 된 거 한번 보자 싶었는데 이상하게 막상 가려고 하면 무서운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무서워서 전화 신점 예약을 했어요. 근데 제 지인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 지인은 굉장히 잘 맞았대요.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갑자기 나한테 되게 무기력하고 몸도 잘 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떴어. 에? 어떻게 하셨지? 이러면서 본인 지금 일 쉬고 있죠. 근데 그때가 공휴일이었었어가지고 전혀 내가 일을 쉬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걸 못 맞추실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맞추시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냐고. 근데 올해는 아니었지만 도쿄, 일본에 다녀왔었어요. 올해는 아니니까 작년에 다녀오긴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 작년 12월에 다녀왔죠? 그러면 일본이겠네? 도쿄 다녀왔죠?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소름이 먼저 쫙 끼치면서 어? 네 맞아요 라고 했는데 도쿄 다녀왔던 게 잘못됐다고 저한테 뭐가 붙어왔다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네?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때 왜 신점을 봤었었냐면 몸도 이상했긴 했지만 신점 자체가 처음이었기도 했었었고 제 입장에서는 약간 타로라고 생각을 했었었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했었던 거지. 저는 근데 연애운 보려고 전화를 드렸던 건데 이렇게 큰 거를 말씀을 주시면 어떡하냐고 소름에 돋아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아직도 소름 돋아다. 그때 뭐가 붙어온 거를 제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에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부적을 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부적을 쓰라고 하는 곳은 얘기를 걸으라고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그러면 당장 일을 해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 제가 다른 거 괜찮냐고 여쭤봤었었는데 지금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게 제일 큰데 왜 다른 걸 물어보냐고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난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때 아직도 생각하면 진짜 소름 돋아요. 근데 진짜 더 소름 돋는 거는 제가 일을 다시 딱 시작하고 나서 그 무기력증하고 붓기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 역시 일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때였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약간 때려 맞추는 느낌? 그냥 만약에 신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약간 전화 신점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큰일 났다.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아, 진짜 안 되는데? 짠! 다 맞췄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어떡해 우리 망주 닮았다. 저는 이제 밥을 곧 먹어야 돼서 오늘 제대로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되게 오랜만에 엄마 밥 먹는 거 같아. 내일 아침에 내가 양배추 덮밥 해줄까? 양배추 없어. 없어? 오늘 했었어. 근데 망주 원래 오이 안 먹어? 응, 안 좋아해. 오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오이는 호불호가 갈리지. 아, 눈물이요. 얼른 막화 봐야 되네. 아, 막화가 아니라 15화? 태양 짱구. 언니 봐줄래? 에휴, 꼬질감지. 맨날 이렇게 책상 밑에 있어요. 아니, 책상이 아니라 탁자 밑에 있어요. 맨날 그리고 킁킁거려요. 눈물의 여왕을 잠깐 보려고 넷플릭스를 켰어요. 지금 빨리 봐야 돼. 진짜 이렇게 끝난다고? 빨리 다음 주 됐으면 좋겠어요. 역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어떻게 끝날려나.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내 리모컨이 어디 갔나. 아이고 아이고. 어? 이래야 진짜 집같지? 제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걸로 새로 조명을 바꿔서 약간 따뜻한 조명으로 바꿔봤어요. 제가 원래는 항상 이맘때쯤에 버킷리스트를 꼭 작성을 하는데 이번에 버킷리스트 한번 같이 말하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면허 따기. 27인데 지금 말만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따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생일 브이로그 때 나왔었던 친구 있잖아요. 자연이라고. 같이 함께 따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학원도 다닐 거고 면허 시험도 칠 거고 이건 진짜 별 5개예요. 무조건 따야 돼 올해는. 안녕하세요. 짱구예요. 우리 하찮은 강아지 어떡할 거야. 두 번째는 살 빼기입니다. 살 빼기. 무조건 살을 빼야 돼요.
제가 원래는 되게 다이어트 강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야흐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래 연기를 했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도움을 주셨는데 그때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몸무게를 재는데 0.01kg 찌면 벌금을 내야 됐던 그럴 때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입시니까 당연히 살을 빼야지 이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의 50이 다 돼갔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연기라는 직업이 정말 외관상도 너무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진짜 다이어트를 엄청 빡빡하게 했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도끼로 뺀 거지 그렇게 아니었으면 지금은 당장 못하겠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게 다이어트가 점점 강박처럼 생기다 보니까 25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됐었었는데 이번 연도는 진짜 꼭 살을 빼서 요즘 민소매가 너무 입고 싶어요. 제가 또 살이 찌면 상체만 살이 찌기 때문에 꼭 민소매를 입고 싶기 때문에 살 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외 다른 나라 여행 가기.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작년에 일본에만 6번을 거의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너무 가보고 싶어서 혜선 언니랑 망주랑 이제 세 명이서 홍콩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홍콩을 가려고 하니까 지금이 약간 비수기? 잘못 가면 너무 습하고 돼요. 여름쯤에 가는 걸 조금 비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미뤄진 느낌이고 망주랑 둘이서 싱가포르 여행을 너무 가보고 싶은데 지금 계획은 아직 안 짰지만 조만간 가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버킷리스트에 다른 분도 뭐 쓰시죠? 네 번째는 영화나 뮤지컬 보러 가기. 제가 작년에는 영화랑 뮤지컬을 진짜 많이 못 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헤드윅을 보고 싶었다가 진짜 광탈당해서 번개장터랑 중고나라 이런 데 엄청 서치했었었는데 와 진짜 비싸게 팔거나 다들 이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사기칠 것처럼. 헤드윅은 못 보러 가지만 다른 뮤지컬을 좀 보고 싶네요. 아니 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 아 저장 공간 어떡해. 또 내일 서울 가야 돼가지고 대충 짐을 싸고 씻고 와보도록 할게요. 씻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게임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게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게임이에요. 안돼.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안 돼! 제가 요즘 오버워치를 접고 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오버워치는 제 아이디가 사라져가지고 이 썰은 다음에 한번 풀도록 할게요. 아!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오늘? 제발. 안 돼. 아, 애들이 잡아? 안 돼! 씻고 왔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카메라 화면이 하나도 안 보여. 지금 시간은 1시 6분입니다. 저 지금 눈이 되게 빨갛죠? 아, 렌즈 너무 오래 끼고 있었나봐. 찍는 김에 스킨케어만 찍고 잘까요? 이거 먼저 뿌려주고. 근데 이거 바로 눈을 뜨면 안 돼요. 굉장히 따갑거든요. 이거 잘 쓰고 있는 마녀공장 앰플. 아, 눈 따가. 그리고 오일. 진짜 한 몇 병째 비웠는지 모르겠는데 한 7, 8병 정도 너무 잘 쓰고 있는 거. 원래 팩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거 저의 최애 팩이거든요. 보통은 머리 말리는 시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
팩을 붙여놓고 머리를 말릴 때가 많은데 이게 진짜 그냥 머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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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되게 앰플량도 많아서 요즘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저는 머리 말리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